완벽한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아, 나 너무 팬심 많이 드러냈어요? 1위는 지난 25일에 컴백한 아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정규앨범 라일락은 24만 1,400여 장의 주간 판매량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 음원 강자답게 발매하자마자 타이틀곡을 포함한 수록곡 모두 각종 음원 사이트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반 역시 아이유 본인의 자체 초동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원과 음반 모두 올킬하면서 여전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년 만에 음악방송에 출연하면서 본격적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명의 타이틀곡 라일락은 화사한 분위기로 과거의 좋은 날 곡의 가사 일부를 반복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남은 활동 화이팅 하시고요. 주간 음반 차트 1위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행복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성 아티스트 분들의 영상으로 리액션을 다 찍을 수 있어서 1위 차지한 분이죠. 아이유 씨의 라일락 뮤직비디오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뷰가요 1,3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역시 아이유. 저는 뮤직비디오 처음 봐요. 노래는 많이 들었거든요. 아 예쁘다. 약간 시티팝 같은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장르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 씨가 시티팝을 불러준다고 하니까 공개되자마자 들어봤거든요. 아 예뻐. 그러니까 의상도 다 라일락 같은 그런 색깔로 많이 맞추셨네요. 어머어머어머 뭐야? 갑자기? 온갖 컨셉이 다 나오네? 왜 상처를 입었지? 이게 이제 20대의 마지막을 약간 이별하는 그런 가사라고 들었거든요. 뭔가 30대가 되기 전에 20대의 아이유와 좀 이별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지? 노래도 너무 좋고요. 퍼포먼스도 너무 기분 좋고 아이유 씨 미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완벽한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아, 나 너무 팬심 많이 드러냈어요? 나 정재용 씨 왜 저렇게 너무 신나셨는데 뒤에 에필로그가 있는 건가? 너무 예뻐. 한 20초 동안 얼굴만 클로즈업하는데 난리나. 어머어머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이유 씨의 오랜만에 만나보는 라일락 뮤직비디오 함께 보셨습니다.